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아,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일매출 한 60만 원 쳤습니다. 뭐 오픈한 지 한 보름 됐나요? 열흘 됐나? 열흘 만에 그래도 일매출 60이면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랑하려고 킨 건 아니고요. 또 어제 오전 중에 어제 10시 좀 넘어서 오픈했거든요. 11시쯤에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저기 세종에서 오셨어요. 아, 키도 한 170 정도 이상 되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관련돼서 이제 좀 머리도 할 겸 이렇게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솔직한 말로 세종에서 뭐 KTX 타면 1시간 걸리지만 그게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이제 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묻는데, 아, 저는 코타키나발루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어요. 코타키나발루. 왜냐면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이스트 말레이시아, 웨스트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말레이시아가 코타키나발루고요, 웨스트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예요. 비행기로 2시간 30분 이상 거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보다도 멀죠.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스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쪽이 천연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될 사이즈야. 근데 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솔직한 말로 이쪽 눈치를 좀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MM2H 같은 것도 이 나라는 따라가지 않아. 이 이스트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의 행정을 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 좀 MM2H 자격 조건이 훨씬 쿠알라룸푸르보다 또 낫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도 이제 사람 사는 동네고 뭐 파라다이스랍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타키나발루가 MM2H나 비자 받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MM2H를 받으면은 가보문 스쿨을 보낼 수 있잖아. 그럼 1년에 10만 원으로 뭐 4개국어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국어, 영어, 중국어, 로컬 차이니즈 보내면 영어, 중국어 잡을 수 있어요. 그 투션을 좀 시켜야 되겠죠. 짧은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안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 3개국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만은 짧은 기간 안에 그만큼 잡으려면은 이제 좀 투션도 붙이고 해야 되겠지. 왜? 1년 학비가 10만 원이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뭐 2년, 3년 3개국어만 잡는다는 목표로 가신다면은 코타키나발루가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살기. 우선은 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달 살기 가서 답사를 해봐야죠.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서 호텔 세일즈 매니저 명함을 달라 하세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one month, how much? 물어보면 돼요. How much, one month, residence? 하면은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 조식 빼고, 예? 뭐, 호텔에서 밥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블랙퍼스트 가봐야 빵 쪼가리밖에 더 먹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일반 아파트를 얻게 되면은, 데포시지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그쵸? 인터넷비 들어가잖아요. 근데 호텔에서는 그런 게 다 구비가 돼 있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뭐 주방 설비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그분도 78년생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랑 동갑이신데, 아이,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려요. 타이밍이 좋더란 얘기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렇게 랭귀지 공부가 효과가 빠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면 괜찮죠. 근데 뭐 갈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내가 생각이 있으면 우선 답사부터 가보시라고. 답사부터 가보시고, 뭐, 코타키나발루 간 김에 뭐 쿠알라룸푸르도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짜장면 한 그릇 제가 모셨습니다. 또 구독자님이라고 트리트먼트도 하나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짜장면 사드렸더니 또 커피 한 잔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년 기 드렸어요. 선물로. 왜냐면은 그 멀리서 와주신 고맙잖아요. 50년 기시면은, 아, KK에서는 이제 택시 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KL에서, KLIA에서 KL까지 오는데 그래비가 한 70년 기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가셔도 쓰시라고 딱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한국 나와보니까 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A to Z를 다 해야 되니까 어우, 녹초화돼갖고 집을 못 갔어요. 옆 방에서 잤거든요. 왜냐면은 60만원 벌려면 그 뒷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마 로또부터, 막, 예? 수거. 하여튼, 세탁기 한번 돌리고요. 수건 다 널고, 로또 정리하고, 염색볼 씻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갖고 못 가겠더라고, 신림동까지.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옆에 치킨집 가가지고, 치맥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그냥 바로 떨어져서 잤습니다. 그 잤더니,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괜찮게 잘 될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도 좋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아 여기 말레이시아 모임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사시던 형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끔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다 말레이시아를 그리워하세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한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말레이시아라고 저는 가언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라에서 16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또 뭔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세상은요, 다 그런 거야. 뭐 내가 힘들어 혼자 이 뒷일 다 하고 힘들어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점만 보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뭐 저같이 뭐 16년을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뭐 16년 살 계획으로 간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뭐 2, 3년 살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가보니까 좋더란 얘기죠. 돈도 뭐 청담동 수준으로 받고 물가는 말레이시아 수준이고 좋잖아요, 그럼. 그쵸? 그리고 아 가서 뭐 해 먹고 살지? 진짜 쉬워요. 뭐 레시피는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한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서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뭐 자기 자신이 헛짓거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 버는 만큼 더 많이 벌어요. 그 물가도 싸고 하니까. 근데 좀 뭐 좀 외롭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엑스트라 택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워킹 퍼밋, 예? 뭐 비자 같은 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자국민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자녀분들 진짜 한 2, 3년 제대로 키우고 싶으시면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괜찮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아, 어제 방문해 주셨던, 아, 성함도 못 물어봤네. 하여튼, 세종에서 아름다우신, 아, 우리 집사람이나 갑장인 구독자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김두호7970입니다. 제가 79년생이 아닙니다. 친구. 이해되시죠? 김두호는 영어로 KIMDUHO. 이게 제 카톡 아이디니까요. 언제든지 친추해갖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뭐 관련해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카톡으로도 이제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톡 해주세요.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일요일이네요. 다들 복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갔는데 여기 잠실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추파가 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미어 터지겠죠, 명심.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아닙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예, 지금까지 말리TV였습니다. 뿌잉뿌잉. 콕콕콕. 감사합니다. 야!